우리 램지도 일하러 왔어. 망고. 아, 이제 비닐하우스는 다 지었습니다. 총 비용이 한 9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. 뭐, 굉장히 적게 들어갔죠. 적게 들어간 이유가, 우리 삼촌이 저기, 딸기 하우스를 4동 하셨는데, 그 속대를 한동 철거해가지고, 이제 설치를 해줬어요. 실제로 이제 이 비닐하우스 짓는 거는, 이제 그분이 거의 뭐, 전격 도와줘가지고, 비닐하우스를 지었기 때문에, 비용이 그리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. 이제 조금 뭐, 이런 부품, 부속품 들어가는 거라든가, 배관에 들어가는 비용, 또 이게 비닐하우스를 짓는데, 이런 소도구들을 사는데, 비용이 한 50만 원. 그렇게 지금 들어가서 이 비닐하우스를 지었습니다. 이런 아이디어가 다 합해져 갖고 이리 파이프 싣고 가는 사람은 3초밖에 없습니다. 생각에는 사람도 요거를 한번 자르고 예. 그 위에, 그 위에. 총 80만 원 들어간 비닐하우스 치고는 상당히 괜찮죠. 아, 할아버지가 놀이터 만드셨다 그러면서 벌써 놀이터라는 감을 직감을 받더라고. 아이들은 라이프에 색칠을 한 걸 잘한 것 같아요. 밤비, 망고, 램지, 네, 이제 총 4명이죠. 개 3마리, 네 1마리. 여기서 이거를 좀 키워서 화장실을 짓는 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